M카운트다운 시작 1시간 전에 만나는 M카운트 비긴즈.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왜 이렇게 어색해요? 저 유치원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쵸. 예. 제가 좀 톤이 그래요. 예. 오늘 또 M카운트다운 비긴즈의 특급 게스트. 네, 슈퍼주니어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아, 좋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우리는 슈퍼주니어 어요! 근데 슈퍼주니어 언데요? 네. 왜 지금 네 분밖에 안 오신 거예요, 지금? 아니, 베스트 멤버가 모였는데. 네,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아, 그 멤버 비주얼로만 딱 네 명 뽑아서 온 건가요? 아니, 비주얼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있는 아닙니다. 예. 비주얼도 비주얼인데, 네. 어차피 다른 멤버들 와봐야 뭐 네. 정신없기만 하고. 그렇죠. 그냥 딱 올 사람들만 딱 이렇게 오는 게. 솔직히 뭐 누가 안 와서 좀 서운해요?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저요? 네. 아, 저 이렇게 딱 네 분 딱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네 분이 와서 다른 멤버들한테 꼭 전할게요. 예, 영 씨가. 알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알겠습니다. 안 보고 싶었다고. 아, 근데 사실 그 제가 예전에 네. TV로 네. 많이 보면서 힘을 얻었던 프로그램인데. 어, 정말요? 왜 예원 씨 혼자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군대 가셔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예원 씨 혼자 하시는 그림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훨씬 좋아요. 네. 어, 저 제가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아니 아니 케일 형 목소리가 아니 훨씬 화사하고 톤이 마마시다. 마마시다. 마마시다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그 마마시다가 어떤 의미죠? 성민 씨가 정확히 알고 있죠? 네, 마마시다는 아름다운 여자,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를 말하는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저예요? 마마시다. 네? 전가요? 뭐라고요? 제가 앨범에 무슨 뭔가 이렇게 감 영감을 네. 드렸나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네. 저도 영감입니다. 예원 마마시다. 네. 마마시다. 민망하죠? 네, 정말 민망하네요. 역시 선배님들이라서. 네. 네. 아. 예원 씨가 그럼 연예계의 그 어떤 미모로 봤을 때 네. 몇 순위 정도 되나요? 저요? 예. 사실 저는 그 미모로는 순위에 들지 못해요. 매력 순위로 조금 약간. 매력으로 몇 위? 나랑 비슷한 거구나. 몇 위, 몇 위? 상위 한 5% 정도? 상위 5%, 와. 표정 좀 풀어주시죠. 은혁 씨 상위 몇 프로예요? 어느 순간부터 마이크를 되게 들기 싫어지는 그 느낌 알아요? 어느 순간 저 되게 말 없어지지 않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없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말 좀 해주세요. 예. 네. 네, 도와줘야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해봐요. 네, 5%라고 인정해주세요. 아,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네, 네. 근데 또 그럼 앨범 얘기 할까 해서? 아, 네, 좋습니다. 예. 네. 해프닝이 또 많았다고 들었어요. 예. 네. 뮤직비디오 찍을 때 네. 조명이 갑자기 터지고 있었죠. 맞아.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네, 아시죠? 흔치 않아요. 네. 오, 진짜. 아, 진짜. 언제 터졌어? 조명이 터지는 일이 맞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고 갑자기. 그리고 그 성민이 형 엉덩이가 또 갑자기 커지는 일도 있었고. 야, 이거 대박 징조다. 네. 대박 징조인데? 엉덩이가 갑자기 커졌어요? 아, 네. 나 이번에 뜨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아, 성민 씨가 이상한 게 엉덩이가 계속 커지더라고요. 아, 계속 자라요. 네. 엉덩이입니다. 너무 커져요. 약간 불회옥잠처럼 자라요. 아니,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아, 그걸 느꼈다고요? 그 못지않게 또 촬영 현장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니요, 되게 재미없었어요. 그래요? 네.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재밌었는지 재미없었는지. 네네네. 아, 확인합니까? 그 촬영 현장을 저희가 직접 담아봤거든요. 아, 그게 엠넷이었구나. 그럼요. 아, 그 계속 카메라 있던. 귀찮게 하죠. 자, 그럼 저희 같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함께 보실까요? 예. 보여주세요.